찬미 스님, 찬미 성모님, 찬미 성모님. 오늘은 마지막 첫돌을 맞이했고 또 조금 지나면 성모님 경당으로 모신 날입니다. 그리고 또 성모님 대축일이죠. 우리도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 내면의 아픔들 다 날려버리고 오늘 큰 그릇을 준비해서 은총을 거기에 하나씩 넘치도록 아멘. 받도록 합시다. 아멘. 그러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죠? 아멘. 마음의 문을 열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슴 연 거 아니죠? 아멘. 입을 벌린 것도 아니죠? 아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과 성모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악을 써낸 일을 했을지라도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달아든다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오셔서 사랑의 불나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1988년 12월 8일 성모님 모신 지 1년 됐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께 오늘 저녁에는 철학이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셨어요. 철학이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아침부터 준비기도를 하고 나서 성체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그 전화를 다 받고 성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경당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순례자 없으면 나주 본당에 계속 성체적으로 다녔어요. 경당 문을 열고 성수를 끼우면서 성호를 긋고 성모님께 인사하고 그렇게 성체적으로 가려고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요. 성모님한테 그렇게 갔는데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뚝뚝뚝뚝뚝 떨어뜨리신 거예요. 피눈물이 줄줄 나시네. 뚝뚝 떨어뜨리신 너무 놀라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10시 30분에 타는 상태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구더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구더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 사람 입에 저 사람 입에서 막 왔다 갔다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나쁘게 이렇게 판단하니까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좋게 사랑의 멜로디를 하니까 구더기가 싹 녹아버리고 네. 우리는 구더기를 녹여야 됩니다. 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때 구더기가 우리 입에서 나온다고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남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서로서로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하나 이야기하면 더 막 불려서 그러다 보니까 막 구더기가 나와서 제가 너무 징그러워. 어머나 근데 성모님께서 봤느냐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비판과 판단할 때 구더기들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서로 비판하지 않을 때 그 구더기는 녹아버립니다. 아멘. 그 구더기는요 아무리 밟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불이 활활 타도 그 속에서 구더기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입으로 지은 죄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한 것들 이제라도 깨어난 사형으로서 희생과 보석으로 봉을 하면서 5대 영성을 실천해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5대 영성으로 무장해 있다면 누가 누구를 어때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그 구더기가 이렇게 나에게 오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녹아버립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거짓말하거나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면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어요. 막 그냥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런 거 굉장히 그 비굴한 짓이에요. 우리가 성사를 볼 때 누가 어떻게 했더라도 제가 더 봉헌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봉헌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남편이 이러니까 이랬습니다. 또 뭐 친구가 이랬으니까 이랬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사라는 것은 바로 내 잘못을 용서 청해야 돼요.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정당화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아름답게 아 조금 막아주시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봉헌하면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봉헌이 안 되고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화가 났을지라도 그것까지도 봉헌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용서 청하고 거의 성사를 봐야 됩니다. 아멘. 거의 성사는 신부님께 어떤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용서 청한 거의 성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림절인데 정말 예수님 성모님 사랑의 메시지로 무장해서 우리가 5대 영성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5대 영성으로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때 파론에서 일어나보니까 12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아주 나쁜 모습,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성모님께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파론에 들어갔을 때 우리 나 성모님 똑같은 성모님으로 나타나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나요? 바로 저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징벌이 내릴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제가 지옥 고통도 받아봐서 알아요. 어떤 고통인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자녀들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태우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제가 지옥의 감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다 빼게만 할 수 있다면 제가 그 길을 기쁘게 가겠습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빼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께서 이렇게 죽으면서 살려주시고 구해주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암 걸려서 꼼짝도 못할 때 우리 가족들 너무 고통받으니까 마지막에 제가 7풍의 유서를 써놓고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지옥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옥 갔으면 세상 사람들 하나도 구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 지옥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고통이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과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성모님의 그 찢긴 가슴을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극히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아 너는 나와 내 어머니의 영광만을 간곡히 원하기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까지도 송두리째 바치고 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너의 목숨을 내어놓았고 모든 것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고통받기를 즐겨하였기에 나와 내 어머니는 큰 위로를 받는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조그만 고통을 준다 해도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면 오늘 다 버립시다. 그래서 제가 지옥으로 간다고까지 했는데도 너의 그 고통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도 저희가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해서 저 지옥 가겠습니다 그런 소리 아닙니다. 저건 안 됩니다. 벌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고통을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벌을 낼게 많았지만 그래서 제가 저를 몽땅 들겠다 봉헌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탈원에서 깨어났는데 12시였어요. 제가 탈원 중에서 안돼 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 다 들은 거예요. 그날 철학기도를 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울음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주님과 성모님께 위로드리는 밤이 됐습니다. 2010년 12월 8일날 그날은 여기 성문 동산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성열 조배실에 들어갔는데 막 기도할 때마다 장미향기, 백합향기, 알코올 또 이렇게 영혼을 정화시키는
차오는 냄새 엄청 강하게 났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제 갈바리아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갈바리아 동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양손에서 빛이 팍 나오는데 제 머리가 뚫린 듯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아 하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제 머리가 막 뚫려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손으로 받았는데 너무 많이 떨으니까 손수건으로 받았어요. 그때 요즘에 스카프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뚝뚝뚝뚝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서신부님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15년간이나 준비하셨답니다. 지금 사계절까지도 정말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신부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월 25일날 예수님 탄생 애고대축일에 나와 함께 하자고 여기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아멘을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신부님과 우리 메시 신부님도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자녀들이에요. 아멘. 알곡과 쭉정인을 고르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지금 알곡과 쭉정인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성수를 가지고 다니세요. 아멘. 저는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도 하지만 계속 화장실에서도 제 옆에도 병 옆에다 성수를 놔두고 쳐요. 하고 구멍에 십자가로 이렇게 합니다. 양 옆으로 가고 그리고는 차에서도 그렇게 해요. 오늘 오면서는요 그렇게 하다가 딱 짜져가지고 화장을 제 얼굴에도 다 부어줬습니다. 새로 세례받는 그 마음으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새로 태어납시다. 성수로 찍어서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성수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성수 받아가신 성수 부족하면 그 성수에다가 우리 기적수 타서 쓰시면 아멘. 그럼 똑같아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어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천사들의 응위를 받으며 천국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어떤 분 사망미사를 했는데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9살 아이가 봤습니다. 여기 낮에서 드리는 미사, 낮에서 드리는 기도가 특별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멘. 저쪽에 그 화장실 있을 때요. 어떤 분은 살살 계속 하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왔다 계속 하는데 윤리아가 딱 이렇게 지나가니까 막 달려와서 치마를 잡았어요. 근데 12년간 야인한 여인이 예수님이 어쩌면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과 신념으로 그 여인이 치유됐잖아요. 아멘. 여인아 너의 믿음이 놀랍게 해서 평안이 가라신 말씀이 그 여인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근데 설사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과 항상 보면 샘치고 이 오대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믿음과 아름다운 봉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고통 중에도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봉헌하자고요. 1992년 12월 2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엄청난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그 이튿날까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이만열라 자매님이 어마마 8년이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갖고 지금 왔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기도해줘. 정신없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그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애기까지 나가고 그 부인을 죽이려고 2층에서 부인을 던졌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 자매님은 아이들 셋 데리고 그래 내가 돈 번 것만이 복수할 것이다. 그 동안에
얼마나 이런 것이 막 올라왔겠습니까? 남편 믿고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어디로 가버렸어요. 남편하고 헤어진 지 18년 후에 나주 성모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가슴을 얼마나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정이 병들어 있다. 예수님 가정이 병들어 있는 것은 제 탓입니다. 여러분 내 탓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탓, 오늘 내 탓으로 좀 받아들입시다. 아멘. 네 탓이 아닌 내 탓. 이 한 획만 네? 너가 나로 바꾸자고요. 아멘. 말은 쉽지만 잘 안 되죠. 그러니 오늘은 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그동안에 그렇게 미웠던 그 남편, 남편이 바람 펴선 자기를 죽여야겠다가 안 죽으니까 다른 여자 데리고 나갈 몸은 병들었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쁘겠어요? 안 이쁘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아주 이기시 올라왔던 복수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영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너무너무 울고 있으니까 옆에 자기를 데리고 온 언니가 제발 좀 조용히 해. 그러니까 거기서 울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막 울면서 위에 장독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불나가지고 다 사라졌지만 그 장독이 가서 물을 길러다가 계단을 막 닦았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 영혼을 닦아주십시오. 제 영혼을 닦아주십시오. 한마디도 이렇게 받아서 있고 주문 보내가면서 목이 터져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마디라도 다 잘 받아줍시다. 저구친 예 단순한 진리를 환영대가가 이거 받아들인 영혼이 작은 영혼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작은 영혼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막 하다가 내 속의 것도 다 씻어내야 된다고 소독물을 틀어가지고 자기 목구멍에다 다 집어넣으면서 에옥에옥 속의 것 다. 근데 그것이 나쁜 죄가 빠져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가 다 빼내주죠.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막 온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자니까 얼른 용서 됩니까? 근데 용서합시다. 근데 이 자매님이 남편이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해서 남편을 찾아 나섰는데 같이 나가서 산 여자는 남편이 병들고 돈 없어지니까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자꾸만 골방 같은 데서 누워서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집에 갑시다. 나는 못 가. 빚이 많아. 누구누구한테 얼마 있어요? 누구 500만원, 누구 700만원 수첩에다 다 적었습니다. 옛날 그때 700만원, 500만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또 어디 300만원, 또 어디 250만원, 어디 200만원 하도 많으니까 쓰다! 그랬대요. 했는데 아, 또 내 이야기가 귀전에 들리더래요. 깨우시면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럼 또 이야기해봐라. 어디 700만원, 여기 500만원, 여기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어마어마한 돈을 반액으로 할인해서 전부 갚았습니다. 근데 반액으로 할인했어도 얼마나 그 사람들은 공돈이에요. 이 남자 죽어버리면 못 받잖아요. 이미 2억 도장 자기가 다 작성해갖고 이혼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다 갚고 남편을 데려갔는데 정신병까지 들어갔고 2층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빚까지 3개 만들더래요. 그러나 이혼 생각 딱 들면 아 사랑을 알았지, 아 용서를 알았지. 자 여러분 우리 메시지를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나쁜 짓 하려다가도 아 아니지, 또 십계명을 딱 생각하면서 아 이건 죄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나주만 가면 이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촛불 켜놓고 기도를 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 다녔어요. 딴 데 다 갔는데 그런데 갔다 오면 전혀 내 담배만 피워가지고 담배 봉투가 이렇게 쌓였대. 이 자매님이 이제 촬영을 해서 같이 막 왔어요. 자기가 엄청을 많이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학원은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딴 사람한테 시켰어요. 내일 이제 갈 것인데 얼마나 어떻게 모였냐고 책임준 그 자매한테 전화했더니 딱 여섯 사람 모았더래요. 아 그래서 아니 못 가겠다. 그때 차비가 36만 원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6만 원 갖고 어떻게 갔다 오겠냐. 45명 모이면 그걸로 이제 밥도 해주고 다 해줬나 봐요. 그랬는데 근데 갈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안 가는다고 그래. 남편이 안 가면 되냐고 36만 원을 탁 내주더래요. 그 6명이라도 들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차에 왔는데 한 사람도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45명이 탄 거예요. 와가지고 36만 원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 자매님 됐습니다. 이거는 그 형제님한테 갖다 주세요. 이미 그분은 성모님을 위해서 36만 원을 봉헌했습니다. 36만 원 이것은 덤으로 갖다 주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사업을 하니까 같이 못 다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뭐 증거장막인가 뭐인가 하여튼 거기를 가가지고 신부님들도 엄청 많더래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하는 말이 내가 로망 칼날을 벗어버리고 여기 온 것은 뜻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니까 천주교 신자들도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열심히 다니는데 설사 시작한 겁니다. 또 자기 대녀 나면서부터 심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완전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치유받은 이마에 자매님 있어요. 그 자매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매님이 여기 와서도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대모니까 따라갔는데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막 하니까 야 나 그거 모른다. 계속 썼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안 가서 그러신다. 나도 갑시다. 나도 가면 나신다. 이제 끌고 온 거예요. 이 말이잖아.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나도 성모님께 철학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밖에까지 다 낮춰가지고 길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암환자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복방은 중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방에 암환자들이 하나 다 차있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설사 끝났고 이제 그 기저귀를 쳐봤거든요. 그런데 앉아있을 수 없고 계속 못 먹고 상당히 오랫동안 설사를 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몇 사람 우리 밥 먹을게요. 뭐 여러 곳 누워있는데 반듯하게 여기 눕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누워버렸지. 그랬는데 아무 의아도 안 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이렇게 응용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철학이도가 딱 끝나고 만남도 못하고 차가 가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싹 나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철학이도 늦게까지 못한다고 가지 마세요. 어떤 분 갔다고 그래서 아이고 잠이라도 자면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잠자고 나서 그 사람도 기도 안 하고 설사하다가 와가지고 누워서 잤대요. 근데 치유됐어요. 어떤 분들 여기 와서 누워서 말씀 한마디 못 듣고 미사도 못 하고 있어도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은총이 폭포수처럼 내리는 곳이니까 폭포처럼 은총을 받으세요. 마음만 열면 큰 듯해 목당 내렸잖아요. 그 자매님이 또 한 번은 자기 딸이 담석이 있어가지고 부산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나도 성모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러게 10만 원을 들고 왔대요.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모님 우리 딸 돈 좀 나가 계십시오 갖고 10만 원 봉헌하려고 갖고 왔는데 아이고 내가 10만 원 어떻게 봉헌하냐 아깝게 가고 3만 원만 딱 봉헌했어요. 근데 기도가 하기 싫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축복방에서 잤습니다. 근데 성모님 말씀드리대요. 너는 왜 그렇게 은색하느냐. 자기 말로 성모님 말인데 성모님이 안 그러시겠죠. 뭐 성모님 돈내라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너 왜 그렇게 은색하느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나머지 돈을 넣었대요. 그런데 너의 딸의 돈이 나갔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여보 우리 딸 돈 나가세요. 그 남편도 아멘 하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제까지 일들을 다 보니까 믿죠.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아침에 수술 딱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잠깐만 사진 한번 다시 찍어봅시다. 아니 분명 돈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겨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다시 찍었는데 돈이 싹 나가버렸어. 그 임안재자 자매님이 와서 헬레나 자매가 8일간이나 그런 상태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기도해 주라고요. 수술 하라고 했는데 수술비 없어서 수술도 못했다고. 얼른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그분의 믿음이에요. 아멘. 셈치고 봉헌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양반이 오른쪽으로 엄청 아픈 곳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부산 시장에서 미약과 끌고 다니면서 노점상을 했어요. 시장적이라 막 폭행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한가 봐요. 남편도 없이 내 식구가 살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데 폭행을 많이 당했대요. 그렇게 사람들 무시하고 때리고 막 한 거예요. 폭행 당해가지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서 8일간을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나중에 성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 눈물 성모님이 딱 나타나서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8일 만에 깨났는데 침상 옆에서 막 자매들이 죽었다고 울고 있더래요. 그랬는데 8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라도 살아나니까 수술은 할 수 있다고 그때 당시 돈 2, 3천만 원 들어야 그 수술한대요. 근데 노점상에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이 그 돈이 어디 갔어요? 헬레나 자매님이 아 그러면 내가 살아가지고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했는데 임안재가 자매님이 은총을 많이 받고 여러 사람 도와줘 거기도 병원비도 다 내주고 그랬대요. 차라리 죽을란다 그러니까 너 수술 안 하면 빨리 도망가라. 깜짝 놀랐고 도망가 도망가봐야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 하니까 나도 선봉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완벽하게 치대요. 아멘. 아, 이 양반이 치대고 나서 나 그렇게 죽겠는데 놔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약해서 그렇게 고통 중에 나가서 성모님 앞에서 밤샜어요. 아침에 밥을 해서 주는데요. 밥 한 그릇을 뚝딱 금세 먹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일 동안 손수상태 있다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겠다. 머리를 감싸고 왔어요. 그동안 뭐 처녀 때부터 위가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뭐서 잘못 먹는데 이거 미운 먹는 것도 아니고 미운 먹어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다 나아가지고 밥을 한 그릇 뚝딱 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성모님, 알렐루야 노래했습니다. 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네. 영광 받으셔야 되죠. 네. 아멘. 아멘과 내탓, 아름다운 봉헌, 샘치고, 생활의 기도, 타들었잖아요. 생활의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1990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시에 메시지 전달했어서 아침에 밥도 못 먹고 갔어요. 급성 심근경색 치료받아 봐간느라 형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저를 도와주는 돈을 남아 3시 갔어요. 2시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가요. 우리는 뒤에서 고구마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카메라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잡았어요. 근데 딱 잡힌 거예요. 근데 박안드레아 형제가 탁 열었어요. 나한테를 탁 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아 그 순간이요. 예수님 우리 지켜주세요 할 시간도 없어. 딱 잡혀가지고 고구마를 먹다가 손을 내리는 거. 어 예수님 하고 있는데 경찰이 오라이트. 제가 유흥을 즐기러 갔다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잡혔죠. 근데 주님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고 있어도 누워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성모님 뜻에 따라 산다면 아멘. 이렇게 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예요. 청주 체육관이 저기가 있는데 거기 길을 몰라가지고 뺑뺑 도는 거예요. 한 시에 도착했는데도 거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중전화로 갔어요. 쭉 줄 서는 거예요. 거기서 도저히 기다려갖고 못 있겠어서 다른 데 이제 공중전화 찾으러 일단 또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또 사람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아, 사람들 길도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 그냥 모른다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닿게 보내야 돼요. 참 그거는 안 닿게. 그러면 마귀가 금세 타고들어요. 근데 그걸 안 닿게 보내야 돼요. 은총이 많을 거니까 그런다고요. 아멘. 여러분도 아멘. 무슨 일 있을 때 얼른 안 될 때 아, 은총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니까 2시 반이 되었어요. 2만 명이 모였는데 제가 가니까 그 많은 수가 서서 기립 박수를 해버린 거예요. 아우, 창피해. 정말 주님 성모님께서 얼마나 은총을 많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못 가도록 해서 그렇게 늦게 도착했지만 그날 엄청나게 많은 은총이 내려가지고 우름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사히 행사를 치르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봉헌하고 오 예수님 이렇게 생활이더로 근데 속으로 막 밖으로 내서 할 시간이 없잖아요. 오 예수님 당신이 맡기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러 같은 성경 그 사람 눈을 딱 가려주셔가지고 아파서 가는 걸로 딱 보는 거. 안 그러면 고구마 먹고 있는데 어떻게 오라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봉헌합시다.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서로 잘못해가지고 화해를 할 때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아 그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어. 이러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막 무엇이 어째서 무엇이 어째서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받아준 사람이 기분만 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순하게 잘못했다고만 용서 청하고 나는 왜 그랬어? 그러면 아 이래서 그랬어. 물론 해명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길게 해가지고 오히려 마음 상하게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으니까 다음에 잘할게.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 청하면서 사과를 하기 위해서 많은 말 하지 말고 간결하게 정말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해결하도록 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정말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5대 영성을 실천합시다. 살인이 빈번하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새에 언제 당할지 몰라요. 근데 성수만 젖히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만 보면 하나하나 잘라내주라고 그렇다가 제가 손을 좀 잘렸어요. 일부러 자른 것이 아니라 제가 막 힘이 없어서 떨리니까 두 군데가 잘렸어요. 잘려나가 살을 못하셨어요. 피 한 방울 그 살덩어리 하나도 떼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얼려주신 오상의 생활과 일곱 상체 보혈로 합하여 여러분에게 은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봉헌했으니까 여러분 그 은총까지 다 받으세요. 아, 그리고 오늘 또 성혈을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과 성모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부족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5대 영성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합시다. 아멘. 야,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때 입김 불어서 그냥 병원에서 전혀 맞지 못하는 그런 병이 직접적으로 만남 안 했어도 치유된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제가 잠시 잠깐 도구 역할을 했을 뿐이니까 여러분 치유 받으시면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치유 못 받으면 제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성령님의 성령 말씀을 감사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드시면 됩니다. 네. 2007년 12월 1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마귀와 합세하여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은 문을 찾아도 얻지 못하여 목말라 혀마저 바짝 탈 것이지만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며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너희는 어떤 적이 있든지 반드시 구해주리니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일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게 할 것이며 마지막 날 내 나라 내 옥잡 내 어머니 옆에서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며 성인 성녀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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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2월 8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불림받아 아멘을 응답한 사랑하는 내 귀여운 아기들아, 이 어머니가 주님의 협력자로 간택되었듯이 내 작은 영혼을 통해 너희 모두도 주님과 나의 협력자로 간택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사랑의 힘을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충성을 다할 때 바로 천국이 너희의 것임도 잊지 말아라. 아멘.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대인들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잘못을 눈치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사랑이 불나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우리 혀로 인해서 구덩이가 나왔다면 사랑의 멜로디로서 완전히 녹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변하고자 해도 변할 수 없는 모든 것,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하지만 수술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수술하실 수 있으시나이다. 성령으로 수술해 주셨어서 예수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적들에게 내리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했나이다. 우리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자비의 빛을 내려주시고 성신의 빛으로 모든 마귀를 쫓아 몰아내주시고 모든 질병을 몰아내주시고 이제 새로운 영혼 육신을 가지고 위험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서 부족한 저희들 도구삼아 사랑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와 말이 않게 하소서. 사랑 없는 이 세상 원망과 증오에도 눈물의 통에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 육신 병들어 지쳤을지라도 회개로써 치유받아 부활해서 살아가요. 내 마른 가슴에 주님이 오시면 사랑의 불을 놓아 사랑 안에 살아가리. 내 모든 사루 주님께 하소연하며 내 마른 내 가슴을 주님께서
원망과 증오에도 메마른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왔어. 내 모든 슬픔 주님께 고백을 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리. 사랑으로 사랑으로 상처로 불쌍한 영혼이 병들어 지쳐서 길로 헤매여도 주님의 사랑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 안에 심취되리. 영혼의 주한때 깨끗이 씻고자 성모님 동산에 우리 모두 모였으니 예수님 성모님 품 안에 안으시어 치유하여 주옵소서.